어? 뭐라? 야, 6도구나. 뒤로는 3도? 뒤통수 혹? 아니? 아무것도 아님. 이거 공간장갑이네. 뒤통수 공간장갑 15mm. 뭐야 이거. 기동성은 아 솔직히 애매한데 좀 모르겠다. 숙사보단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통행세를 개빡세게 먹여? 이렇게 뭐야? 에임 좀 크다. 수고한테 한 방에 뚫리는 건 좀 선 넘는데. 탱크 다 뚫리네 씨. 톨톨이 간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 뭐 다 뚫려 탱크가 이거. 민댐 돌아보라. 야 돼지들아 좀 가라. 니들 먼저 가 빨리. 어어 마이 팬티. 쏴 그냥. 일 뭐야? 아니, 아, 야 이거 에임 씨. 야 이거 경화강 빼, 씨발 이거 회전 달아야 돼. 이거 회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스탈린처럼. 275한테도 내가 회전을 달아놨거든요. 회전 수직 장전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회전이 필요해 보인다.
야스. 판터 2 데쿤째 판주. 와, 이 탱크 진짜 뭔가 좀 이게 주포가 지금 어느 느낌이냐면요, 이게 숙사 주포랑 그 스탈린 주포 있죠, 구티어 그거랑 반반 섞은 느낌인데 지금. 장갑 능력은 하부 맞는 것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주포는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니 스탈린 주포랑 숙사 주포랑 똑같아요. 원래 스펙이 다른 것 뿐인데. 와우, 3500딜 지금 경화강 달아놨잖아. 이거 경화강을 빼고 이거 들어가야 돼.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회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조준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회전, 수직, 장전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타 보니까. 우선 에임 사이즈 좀, 아 확실히 야, 회전 넣으니까 확실히 아까보단 낫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에임이 작겠네요. 회전, 수직, 장전이 맞는 것 같아. 아까보다는 그래도 에임 좀 줄어들었다. 저걸 왜 안 쏴? 지나가는 거. 3번 올라가면 뜨나? 아닌데? 저걸 때려야 되는데. 자, 퍼싱 대 패튼. 퍼싱 이기겠지? 야, 330 뭐야 딜. 민댐 완전 최민댐이죠? 평딜 440이라 이거. 최소 데미지. 이 거리면은 그래도 보이지 않을까? 차르가 올라오면 안 보이나? 이럴 거면 나 시가지 갈 걸 그랬나 봐. 시가지에 오히려 몇 대 없어 보이네. 얘 왜 이렇게 깝쳐 이거 레오파드.
여기서 괜히 내가 앞에 가서 스팟 띄워줄 필요는 없어요. 안 맞았네. 골간 340이요. 숙사포랑 똑같다니까. 성능은 좀 다르지만. 야 담고 씨발. 야 밀어봐 이거. 니는 나 팬티 입었어. 좆됐어 니는. 딱대. 이들 내 팬티 맛 좀 보겠다. 개지렸지 지금. 팬티 맛 장난 아니죠 지금. 아, 야, 레어파드 개세게 맞았네. 520딜 뭐야, 씨발, 이거 팀. 야, 아무튼, 잡았으니까 됐고. 야, 앞에 돌까지만 가자고. 야, 어머 사격 좀 해줘. 야, 아직도 있다, 잠깐만. 아니 쏘는데 왜 안 보여 이거. 어 나이스. 무슨 일이고. 좋아. 팬티 해제. 나를 따르라. 레파드 있거든 아직. 아 레파드 씨. 아 저거 못 잡나? 저게 살아가?
아, 레오 씨. 오케이. 차를 좀 쏴봐. 아군들 지금 중앙 족치느라 바쁘네 이 새끼들 이거. 왜 신경도 안 써?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 판에 레오파드. 그 부금 나오는 기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캡이 어느 정도 돌아갔거나 사람이 얼마 안 남았거나 셋 중에 하나면. 이거 봐, 회전 장치 다니까 그래도 훨씬 좋네. 회전 장치 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급 4240딜에 4킬. 레오파드가 좀 쏘던데. 레오파드가 좀 아팠다. 그죠? 777 타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아,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 있잖아요, 얘. 얘를 좀 눌렀어. 위에서 좀 누르고 주포 성능을 살짝 좋게 만든 애 같아요. 대신에 장갑은 좀 뗀 거지. 기동성을 조금 더 준 대신에. 그런 느낌이네. 타 보니까. 스탈리를 장갑을 좀 뗀 다음에 짜부 시킨 다음에 주포 성능을 좀 준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777.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점이 여러 곳에 있긴 한데, 여러 곳에 있긴 한데 골탄으로 때리면은. 근데 이제 하부만 좀 가리면은 어떻게 좀 비빌만 하거든요. 하부만 좀 가려주면은, 하부만 가리면 역티도 좀 아름답게 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어디가 많이 뚫린 거냐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유데스 때리다가 여기가 뚫린 거. 여기 옆면, 옆면도 근데 단단하긴 하네. 그죠? 일반탄은 잘하면 맞겠는걸? 옆면? 아무튼 오브젝트 777 이번에 뽑아서 타봤는데 쓸만한 거 같긴 해요. 확실한 건 얘보단 편한 건 맞아. 스탈린에다가 얘도 회전 수직 장전이긴 한데 훨씬 더 편하긴 해요. 탱크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탈린보단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두 판 했고 승률 100%에 평딜 한 3870, 4000 가까이 나오는데. 서버 최고 평딜이 한 3400대거든요 얘가 지금. 스탈린이 몇이지? 스탈린 3300대니까 스탈린보다는 어찌됐던 서버 평딜이 높은 거야 얘가. 이게 좋다는 거죠. 스탈린보단 좋다. 이거예요 평이. 아무튼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브젝트 777 2 버전 2야 버전 2. 버전 1은 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보니까 777이 좋아 보이네. 야, 705랑 705랑 같이 딱 옆에 지나가니까 왜 좋아 보이지? 아무튼 좀 현가 장치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보면은
월탱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아 물론 그 월탱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독성이 강해져요. 내가 볼 때는. CS53 왜 이렇게 두드려 맞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 벌써 두 명이 없고 우리는 한 명이 없고. 근데 CS가 앞에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은 여기서 튀어나올만 하거든요? 안 나오네 근데. CS 그냥 가셨네. 아이씨, 딴 데 보다가 일단 로우로 있는 건 확인했고. 에임이 은근히 크단 말이지. 따라봐. 해당 위치로 이동 중. 스미니아 돌쇼크. 아 이거 살짝 차를 쏠 걸 그냥. 경전이 한 방이라 경전 보고 있었는데. 야 레니야 앞에 봐라 앞에 임마 야마. 앞에 봐 앞에 앞에 보소 앞에. 아니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는데 옆에서. 야,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리니? 나와봐. 쏙 빠져봐 그냥. 오케이, 빠져 빠져. 야, 나 하지 말고 안 쐈잖아, 안 쐈잖아 임마. 야 가자 가자. 야 엄마 이 친구 시야가 왜 이렇게 좁냐 레니게이트 이거. 살려줄라 그래도 가네 얘가 결국에. 갔어. 왜 영화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살려줄라 그래도 죽는 조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네. 아니 봐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 야 일어나 거기 앉아있으면 죽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움직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면 또 죽잖아요. 예 네, 플래그.
헤드온 하면 은근히 때릴 데 없긴 한가 보다. 해치 말고는. 아무튼 아군 레니게이드의 싸움 방식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스트라브 K가 장전이 느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약간 개싸움을 거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살았을까. 아무튼 나름 괜찮은 탱크 같아요 이게. 아 약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좋은 점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친구가 장갑이 그렇게 대단한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보면 알아. 장갑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약점이 확실히 있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티를 하면은 그게 그나마 좀 최소되긴 하는데,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물론 상대방이 조준하면 뚫려. 얘도 제대로 조준하고 골탄 쓰면 뚫리는데 얘 골탄 관통이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요거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을 텐데 골탄 관통력이 높을수록 내가 적을 조준해야 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후려버리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골탄 관통력이 높은 것 또한 장점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오브젝트 777 같은 경우는 장갑이 훌륭한 게 아니지만 피탄 명적 자체가 좁은 편이라, 작은 편이라 상대방이 날 제대로 조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적을 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라인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이게. 그래서 한 줄 평을 하면은 얘보단 확실히 좋다. 이런 거죠.